AI 정서선택 아, 3연성에서 벌어지는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깜짝 놀라게 한것 중에 또 3연성이 있어요. 3연성은 사실 그 접바둑에서 이미 아, 두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3연성이라는 건 접바둑에서 아주 그 유용한 수법이기 때문에 접바둑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배워두시면 좋고 또 바둑을 잘 두시는 분 입장에서도 세력 바둑을 두기 위해서 삼면성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초보자일수록 삼면성 두면 참 바둑 두기가 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약간 다른 그런 의미의 삼면성이 오늘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이 삼연성에서 벌어질 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디 두면 삼연성입니까? 바로 여기 두면 삼연성이 되는 거죠. 자 흙이 이거 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두세요? 여기를 두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젖바둑에서나 나오는 수지 젖바둑은 뭐이런때 젖바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젖바둑 많이 깔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걸쳐도 똑같고 여기를 걸쳐도 똑같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 걸치는 수를 뭐, 센,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아예 여기가 돌이 없어요. 없으면 이쪽을 걸치는 게 당연히 나은 거죠. 자기가 도움이 안 되는, 응원군이 없는 곳에서 이걸 뒀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늘면은, 공격당이 있지 않습니까?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요렇게 벌리자면 요건 너무 좁죠? 중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형태보다는, 당연히, 이쪽을 가서 붙이고 이렇게 두더라도 많이 벌릴 수 있는 아,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삼면성은요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왔을 때 이렇게 지키는 것도 물론 방법이에요. 여기 두는 것도 방법이고 다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을 틔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칸역공을 하잖아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두는지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 둘때 33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돌이 없을 때, 사면성이 없을 때, 가령, 이 돌은 없다고 생략했을 때는 이렇게 막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있는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어서 진행이 되는데, 요 돌이 뻘쭘합니다. 위치가요. 그죠? 예, 요 돌은 왜냐면, 흙이 이쪽에 모양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상변 쪽에 모양을 키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곳에 지금 모양을 키우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일단 흙의 의도와 벗어난 거예요. 애초부터 내가 이렇게 둘 마음이었다 그러면, 굳이 사면성을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애초부터 그렇게 둘 마음이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 둘때 이렇게 두시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두고, 차단하고, 그 다음에 요 돌이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면둔다 하면 이게 더 나은 겁니다. 돌이 굳이 이 형태에서 여기를 갔다가 뒀는데 이쪽에 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쪽으로 여기 뭐 하러 가요. 여기 갈 이유가 없죠. 이런데 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굳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서 정석 선택을 사면성을 이렇게 펼쳤는데 삼연성을 한 상황에서 협공을 했는데 이걸 들어왔을 때 옆으로 이쪽을 차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삼연성 펼친 곳을 막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럼 넘게 되고요. 이걸 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두시겠어요? 네. 기존의 정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빠지라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날 일자, 여기서부터 날 일자. 이게 한 30년 이상 거의 정석으로 굳어져 있던 수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를 빠지고 이거 두는 수하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두고 여길 두고 흙은 이렇게 막고 이것도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거의 병행해서 노는데 하나는 이렇게 느는 수또 하나는 여기를 빠지고 이거 막을 때 이렇게 늘고 이렇게 막는 수. 이두 가지가 이제 사면성 포석 세력을 확장시킬 때 많이 두는 한칸역공 도움닫기 정석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석이에요. 하도 많이 둬가지고 이제는 정석 중에서 3연성 둘 때는 이렇게 두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수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던지. 그러면 이렇게 두고. 그렇죠? 예 많이 두는 수법입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laughs>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굉장히 충격을 먹죠. 아, 이게 뭐야. 어? 우리가 그동안 알던 거다 이거 틀렸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자,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100이 원래 이제 그 시작을 하면 한 54%에서 55% 정도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서 원래 우리가 알던 정석이라고 하는 요 하얀 곳 있죠? 하얀 곳은 두지도 않아요. 표시도 안돼 있어요. 여기를 빠지는 게 61.4%.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1 0이 확실하게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넣는 거하고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게 좋은 건데, 여기 우리가 알던 정석이라고 두는 수는 두지도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넣는 게 급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손을 빼볼게요. 그냥 이 상황에서 백이 그냥 손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빼면 손을 빼면 여기를 뚫죠. 막을 때 그때 이걸 끊는 수가 좋은 수예요. 그러면 여기를 잃을 수는 없어요. 두점 잡히니까 이걸 잡으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해 버리면 귀에서 백이 살긴 했습니다만 이한 점을 제압하면서 흙이 엄청나게 두텁죠. 그러니까 거기는 손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두 점을 꼭 먹고 싶다고 여기를 끊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어만 주면은 잡을 때 아직 못 살아있으니까 선수로 이걸 백이 처리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받아야 되니까 흙이 선수로 이제 여기를 한점 잡은 거니까 이건 백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끊을 때는 백이 이렇게 있고 두 점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걸 한 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끊어 잡아야 되는데 아까와 다르죠 여기 한점 보태준 게 있기 때문에 밀어 올렸을 때 아무래도 한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한 점이 조금 위태로워지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끊었잖아요. 이걸 여기를 끊고 이거 잡을 때 이렇게 되면은 백이 손 빼도 되죠. 살아 있으니까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도 흙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끊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둬야 되는 수가 백은. 여기 있는 수가 일단 첫 번째 거고 분명히 그 다음은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그 다음은 여기를 빠지는 수또한 가지는 아예 여기를 밀어 올려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건데 여러분은 복잡한 거 아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복잡한 거 아실 필요 없다 인공지능이 가장 쉬운 걸 가르쳐줬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에게 두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아예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예 여기 두는 것은 표시가 없어요 그럼 어디 두는 거냐 여기 느는 거 늘면은 막을 때 옛날엔 이렇게 늘라 그랬거든요. 요거 느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후수로 두는 게 아니고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젖히는 것이 훨씬 득이라는 겁니다. 끝내기로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집을 챙기는 게 엄청나게 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는다면은 여기 나중에 밀어두고 백은 이렇게 뛰어서 흙집을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을 쌓았습니다만 여기가 이 선에 빠져져 있는 수로 인해서 여기 침입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흙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흙은 공격을 하려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던지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 하나 필요하니까 백이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타기할 때 유, 유리하죠. 흙 모양이 공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배워두셔야 되는 게 옛날하고 다르다.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가르쳐줬다. 이 모양에서는 내려 빠지는 게 정수가 아니고. 치받고, 젖히는 게 정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배워두실 게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2단 젖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2단 젖힐 수가 있습니다. 끊어서 이걸 잡는 건안 되죠? 양단수가 되니까. 이거 잡아도 두점 잡히니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겁을 먹지 마시고, 요거 있는 교환을 일단 보류하세요. 요거는 언제든지 백이 이으면 흙이 이어야 되거든요? 빨리 둘 필요가 없어요.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흑이 지금 이거를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잡아먹는다고 해서 귀가 사활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활이 관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활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유리할 때 두시면 돼요. 나중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 백이 이걸 이렇게 잊고 끝내기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오히려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가지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요런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한 점을 잡아먹는 것이 흑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둔다? 요거 너무 쉽죠? 기원에서 아주 뭐 많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보통 옛날에 우리가 속수라서 두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요거 두고 여기 두면 또 손을 빼는 게 좋은 수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정석 선택을, 삼연성 그 세력 쌓는 정석 선택을 하면, 내려 빠지는 게 정수다. 두면, 치받고, 젖혀두고, 손을 빼는 겁니다. 이걸 해놓으면은 흙이 여기 끊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영성가셔요. 이쪽 그 끊는 수 있잖아요. 아까 싸우는 수. 또 여기가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집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리스크, 여기 뛰어들어가는 리스크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흙의 모양이 두터워 보이지만 사실은 집이 될수 없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아이, 난 모르겠다. 그런 분은 이제 이거 두는 건데, 에, 지금 오늘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굳이 이거 두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 두실 거면은 그냥 여기 두시고요. 이거 둘때 그때 두세요. 여길 늘어놓는 게 그나마 이것도 예, 훨씬 낫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가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이으면 안 되냐? 이거 이어도 돼요. 옛날에는 이거 있는 거보다 여기를 둬야 뭐 이런 거 씌웠을 때 나중에 끝내기 할때 이거 붙여 가지고 득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를 잇는 것이 일단 집으로 무조건 득이에요. 빠지는 것보다 여기 두고 이렇게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된다면은 이게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가 집이 커지면 관계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나중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얘기니까 아유 나는 모르겠어. 이런 거. 응, 어. 야, 그런 거잘 몰라. 그러면 그냥 이으세요 잇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눌러 막으면, 치받고, 이렇게 젖혀서, 집을 번 다음에 또 이렇게 걸쳐도, 이게 집으로 엄청 지금 15집 가까이 놨거든요.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엔 이게 흙이 두텁다고 했는데, 옛날에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간이 두터움이 몇 집인지 모를 때는, 그냥 인간들이 느낌이, 아, 이거는 흙이 굉장히 두터워 보이고, 백의 실리보단 더커 보이는데, 이거 완전 옛날 얘기. <laughs> 요즘은 인공지능이 증명을 하기 때문에 요 두터움보다는 백의 실리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백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겁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또한 가지는 자 여기 둘때 여러분 요거 들고 치받고 젖힌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손을 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둔 다음에 만약 흙이 이거 이, 막으면 그때는 이어둬야 돼요. 근데 또 선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1 0이둘수 있잖아. 요 선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집이 10집 가까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짭짤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AI 정석 선택. 사면성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그리고 잘 몰랐던,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 가리켰던, 그런 부분. 잘못 배웠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잘못 배웠던 정석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